붙이는 사형제들 사이에서 눈코 몸집이 작았고 배꼽도 나와 있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건 두치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갈비뼈가 비대칭. 기형으로 생각했지만 건강했기에 큰 걱정을 안 했었는데요. 두치가 성장하면서 급하게 뛸 때 직선이 아닌 살짝 옆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24시간 언제든지 방문 가능한 동물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금천이 24시K 동물의료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보호자님들에게 또는 반려동물에게 급한 문제가 발생 시 찾아가기 좋은 곳으로 전문 의료진이 계시고 간호 스태프분들 모두 친절하시며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최신 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이었어요. 초진, 재진 모두 진료를 하기 전 반려동물 체중을 먼저 잽니다. 예약을 했어도 대기시간은 있으니 친구들과 즐겁게 기다리기. 사회성 좋은 3살 럭비와 5살 말롱이를 만나서 인사했지요. 두찌를 적외선 담요가라 둔 이동 가방에 두고 사료, 간식, 장난감 외 강아지 용품을 살펴보고 고양이 용품들도 구경했어요. 진료 보기 전 기다리는 곳이 구분되어져서 반려동물끼리 스트레스를 덜 받을 듯 했습니다. 손은 흐르는 물에 자주 닦아주면 좋죠. 앞 촬영하는 동안 사람들이 많아져서 냉큼 두찌 곁으로 갔습니다. 건강검진. 이날 건강검진하면서 골관절 특화 진료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지금 2살밖에 안 돼서 드리는 거는 기본이나 보통 정도를 일단 검정드리고 진료실로 들어가기 전에 금천이 24시K 동물병원 대표 원장님께서 진료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셨어요. 검사 소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거고요. 나이는 들어가서 이제 검사 하나씩 하고 나올 거고 검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하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항목과 추가 선택 검사 항목 부분이 잘 나눠져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두찌가 검사 받는 동안 슬개골 탈구, 치과 진료, 심장 진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반려동물 음식 가이드 읽어보고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척도를 알아보는 설문지도 읽어봤는데 두찌는 정상, 똑똑 수준이랄까? 검사가 끝났네요. 검사 후 보호자에게 안겨주십니다. 두찌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껴서 면회실에 배변 패드를 깔아줬는데 역시나 쉬알을 한가득 대소변 잘 가리는 기특한 두찌. 검사에 대한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신체 충실도라고 해서 한마디로 비만이냐 아니면 정상이냐 아니면 좀 많았냐인데 지금 4단계로 나왔거든요. 두찌는 4, 5단계를 정상으로 봅니다. 보호자님. 그래서 지금처럼 유지하셔도 괜찮고 조금 찢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보호자님. 요거는 약간 좀 시추나 패키니지한테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요 안에 이제 내부 쪽으로 털이 좀 째리거나 만성적으로 자극이 되면 색이 좀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때문에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약을 넣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심하지는 않고 약간 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그냥 알고 정도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척추도 괜찮습니다. 보호자님. 엑스레이 찍었을 때 심장이 있고 폐는 되게 양호한 걸로 보이고요. VD로 봤을 때에도 변 잘 차 있고 그리고 대변도 이렇게 잘 내려오는 형태를 갖춘 면이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 대퇴골두예요 보호자님.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잘 모를 것 같아서 한 장 다시 찍었거든요. 보호자님.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번 동그랗게 한번 넣어본 건데 그럼 여기가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 안에 요 원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여기서 골두를 보고요. 이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약간 이 정이 겹치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고관절 이형성이 의심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한 고관절 이형성이 의심됩니다. 한쪽을 양쪽이 조금 뭔가 다르게 생겼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한쪽은 딱
들어가 있다는 건 한쪽은 약간 좀 빠진 것처럼 나갈 수 있어요, 부사님. 네, 아기 때부터. 루치가 걷기 시작하면서 다른 형제와 갈비뼈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대퇴골이상이 있었던 것. 잘 보셨네. 경부위치에서 경맨기도 부착이랑 좌측 대퇴골두의 경미한 고관절의 이형성이 의심됩니다. 결과를 받고서 걱정이 되어 집에서 톡으로 문의를 드렸더니 답변도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두찌의 뒷다리 관절이 빠지거나 아프지 않도록 점프하는 행동이나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을 주의하며 평지 산책이랑 수영 그리고 관절 영양제 챙겨주면서 체중은 지금처럼 유지해주렵니다. 두찌와 두찌 친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